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평소의 2배 수준까지 치솟는 이른바 빅스텝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네, 여기다 주택시장까지 침체되면서 은행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회사원 A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웃돈을 얹어주고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으로 7천만 원을 빌렸는데 2년 사이 이자가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갱신을 했는데 이번 달에 5%대로 올랐더라고요. 최초 대출 받을 때보다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 부담만 해도 거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중도금 대출 승계와 함께 새 집을 샀지만 기존 아파트는 가격을 내려도 팔리지 않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당장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나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제가 이제 안 팔렸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나왔어요. 2년 뒤에 이제 만약에 나가시게 되는 상황이면 제가 그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29살 이하 청년층의 이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 5,5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11.2% 늘었던 것과 비교해 오름폭이 컸습니다. 현재 그 2030 그리고 또 40대 위주로 해서 그 신용 그 상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실제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은 그 현저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자 상환 부담에 아파트값 하락까지 경험하지 못한 금리의 역습이 빚어지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